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애터미 런에서 배웠었죠. 그때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6월에 몽상 박한길의 즉문즉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터미 창업 당시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아는데 오늘날의 애터미를 성공시킨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그런 자본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성공할 만큼 특출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그나마 이렇게 각별하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꿈꾸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꿈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야흐로 꿈꾸는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막 지나왔어요.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가 완전히 성숙되어 있어요. 지금 지식과 정보는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고 하죠. 예. 그러면은 완숙되어 버린 지식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냐? 지금 다음 세대를 학자들이 드림 소사이어티다. 꿈의 사회가 온다. 그 꿈의 사회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회가 꿈의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조금 일찍 꿈을 꾸기 시작했죠. 10여 년 전에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꿈을 꾸게 되면 어떻게 성공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꿈을 꾸면 미래로도 가고 과거로도 가고 갈 수 있죠. 내가 안 가본 곳에도 가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공간이라는 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공간. 그래서 그게 현재예요. 거기에 그게 3차원의 세계죠. 거기에다 플러스 시간을 하면은요, 이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4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넘사벽이란 말 있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예. 제가 호각 몽상이에요, 몽상. 예. 그러니까 4차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차원, 대부분 사람들이 3차원을 사는데 4차원을 살면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삶이. 그러니까 차원을 이렇게 달리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르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고 여기가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면은 대개 요 자기 인생으로 치면 한 90년 정도 되지요. 이렇게. 예, 90년 동안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작과 이렇게 끝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나가는 현 시점만 자꾸 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과거는 더더욱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과거는 이미 픽스돼 버린 거예요. 현재도 당장에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쉬운 방법이 있다 하는 거예요. 뭐를 변화시켜야 되냐면 미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건지를 미리 지금 상상력을 통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을.
이게 생각을 경영한다예요. 자기 삶 자체를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기획해서 정말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그려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려넣은 것을 어디로 가져오냐면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자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모습을, 그리고 정말 주변에 공헌하는 가까운 친척 이웃부터 가족부터 잘 챙겨나가는 그런 모습, 존경받는 모습을 그려가지고 그걸 어디로 가져오냐면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끌고 와가지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애터미 경영 목표 중 하나인 유통의 허브라는 목표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고 계신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므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유통의 허브죠. 그렇죠?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들이 지금 알리바바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존 플랫폼이죠? 우리 네이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1990년도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죠. 숙성이 됐죠.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애터미도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그러니까 기차역이 지방하고 우리 도시하고를 연결시키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다 기차역 플랫폼을 통과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여러분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IT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하는 데 엄청난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iamkorea.com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1999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게 견디질 못하고 이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양재동의 월세방 가가지고 한 3년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견딜 수 있는 자본력까지도 갖추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전문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대부분이 전문 지식도 없고 이걸 견딜 만한 자본력도 없다고 하면은 플랫폼은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거지 그 사람들이나 돈 버는 거지 여러분들은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 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거기에 승객하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돈을 써요?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모든 승객들이 다 플랫폼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이 허브 개념이에요. 자, 허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허브가 있으면은 이걸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터미널, 단말기. 여러분 핸드폰이 단말기예요? 터미널이에요? 그게? 자, 이런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허브예요. 허브는 시스템만 딱 구축을 해놓으면은 터미널과 터미널이 움직이면서 돈은 어디에 쌓이냐면은 이 허브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자, 애터미는 허브예요. 그렇죠?
뭐를 연결시키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생산자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도 연결을 시키냐면은 우리 소비자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회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애텀이라는 허브가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허브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돈이 안 쌓이게 되죠. 그렇죠? 소비자로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허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터미널을 또 만들어요.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비자이면서 소비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구매도 해야 되고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어디다가 외주를 아웃소싱을 주냐면은 애텀이라는 회사에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텀이라는 데서는 이거를 토탈해서 턴키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 맡아서 여러분의 터미널 하청업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여러분이 허브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터미널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다시 또 터미널을 만들면은 이 사람도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조직이 이렇게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과 허브가 믹싱되어 있는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바로 미래사회다 하는 거예요. 이 초연결사회의 전형적인 모델이 뭐냐면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브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허브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다 터미널들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디로 모이냐면 이 허브로만 모이게 돼 있어. 플랫폼으로만 모이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허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텀이라는 허브의 터미널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터미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텀이가 여러분들의 터미널 역할을 한다. 아웃소싱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등한 관계로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의 완성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우연히 오셨더라도 미래 사회. 자, 꿈꾸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파트너들이 하나도 안 보여. 보인다고 하는 게 영자, 순자, 철수, 영이 생각이 나는데 요놈들은 다 안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3차원을 사는 사람들이야. 현실적인 것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이런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 꿈꾸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국내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중국이라든가 각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나는 그들을 연결시키는, 커넥팅하는 연결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게 막 보이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네, 몽상 박한길의 정문즉답. 오늘의 촬영은 애터미 리더스클럽 워크샵이 있는 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리더스클럽 멤버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그 열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면서 몽상 박한길의 증문 즉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